띠리링. 어, 뭐야? 마법을 하고 있는 파이로. 왕국? 자, 어, 쉘리? 공주 쉘리? 땀을 닦고 있고? 왕국이 지금 타락한 것 같은데? 뭐야? 핸섬 맥콜트. 아, 이게 아닌가? 털려고 했는데 바로 걸려버렸죠? 뭐야, 우리 집 털려왔니? 하면서 전설급 팸스킨 300보석짜리? 쪼무레기들 바로 뚝배기. 와, 이번 업데이트는 애니메이션도 대박인데? 엘프리모. 와, 긴지? 여기서 청소하고 있는 이 녀석들. 빵야? 뭐야, 얘들이 세계를 구한 거야? 자, 팸이랑 배틀. 누가 이길지. 절절명의 순간. 브롤스타즈 아주 먼 옛날 브롤 동화. 라면 다시 한번? 오늘 최초 공개? 자, 브롤패스 시즌 8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애쉬의 궁극기가 애쉬를 발견? 쓰레기통이잖아 이거. 네, 제가 쓰레기통입니다.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미로야? 이게 브롤스타즈가 놀이공원 컨셉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 브롤스타즈 나오는 그 모든 캐릭터들 있죠? 사실은 그냥 놀이공원에 나오는 직원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잖아, 직원이잖아 지금 이거. 쓰레기통도 그렇고. 그렇지. 와, 닌자 애쉬까지. 브롤패스 시즌 8 지금 만나보세요. 바로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밤성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의 쓰레기 크로마틱 브롤러 애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로 활성화 갑시다. 해주시면서 그럼 바로 애쉬 야무지게 패트.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애쉬. 쓰레기만 보면 쉽게 분노하는 애쉬는 공격을 당했을 때는 물론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더 빠르고 강해지지만 결국에는 가라앉기나 합니다. 분노가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빨아 얻어버리고. 어? 공주 젤리까지? 와, 야무지다 공주 젤리. 이게 그냥 브롤패스 구매하면 주는 거 아니야? 와, 신데렐라 공주 젤리 야무진데? 그럼 바로 애쉬 만렙 찍어주시면서 이게 3D 모습을 보면은 뒤에 봐봐. 뒤에 여기 문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8비트 미니게임처럼. 얘도 나중에 미니게임 나오는 거 아니야? 문 누르면은? 예. 더블그래 겁나 해버려! 나중에 할로윈 때쯤 나오지 않을까 미니게임이? 요건 뭐야, 이상한 그림 낙서가 있고. 바나나 껍질 쓰레기. 쓰레기 브롤러네 이거. 쓰레기통이야. 바로 그러면 가지랑 스타파워 선택해주시고 브롤패스 얻어보자. 메가박스 빨리 나와. 오! 바로 한방에 애쉬 과제 진정제. 화가 났더라도 정신은 잃으면 안되죠.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면 체력 2500만큼 회복됩니다. 분노 게이지를 체력 2500이나 회복? 분노 게이지를 낮으면 회복량도 적어집니다. 이 분노 컨트롤 잘해야겠네. 3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야. 1분 뒤. 이번에는 나이스! 바로 애쉬 스타파워 뜨거운 분노. 공격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상대를 명중시키면 애쉬는 더욱 분노합니다. 분노는 최대 100%까지 증가합니다. 분노를 좀 더 빠르게 차는 스타파워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뭐야 이거. 끊임없이 자기 힐을 하면서 분노로 데미지까지 왕창 줄 것 같은데? 나이스 하구만. 그럼 바로 쇼다운 플러스에서 플레이! 과연 빵 레벨 때 쇼다운 플러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컴퓨터 파티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저기 주시면서 이러면 트로피 폭풍 울리 가능할텐데? 자, 빠르게 평타. 와, 평타가 왜 이렇게 약해? 분노 게이지가 없으면 평타가 너무 약합니다. 아니, 상자를 몇 대를 때린거야. 분노 게이지 차야 그나마 쓸만하네. 아니, 이게 성능이 너무 좋다 했어. 아, 이속도 그냥 그냥저냥 합니다 여러분들. 자, 로사 녀석. 자, 궁극기 써버려. 가라 몬스터들. 오케이 다구리. 와우, 궁극기는 그냥 그냥저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물량만 많고 데미지는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쇼다운. 와, 상자 한 방이네. 분노 게이지 있으니까. 바로 그러면 가라 생지 녀석들. 쓰레기통에 있는 생지 바로 폭탄 두두둥. 와, 파워큐브가 9개네. 데미지가 저 정도야? 별론데 궁극기는? 나머진 다 좋은데 궁극기는 약간 좀 똥이지 않나 싶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와, 트로피 순식간에 14개. 나이스. 몇 분 뒤. 그럼 바로 야무지게 골드까지 찍어버리면서 자, 브롤패스 바로
70년에 만렙 가자. 닌자 아이씨 리얼 겐지 작살. 약간 닌자만 쿠키 담기도 했고 빨아도 주면서 그 왠지 요 녀석이 CG 팩토리에 쓸만하지 않을까 플레이.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어떤 괴물들이랑 같은 팀. 이게 닌자 아이씨가 CG 팩토리에서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여기 CG 팩토리는 나사를 먹기에 필연적으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체력이 달 가능성이 큰데 그때 가젯으로 순간 체력 회복. 예. 그럼 훨씬 좋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체력을 거의 다 회복 가능해 이거. 자, 체력이 달아도 회복. 나이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승기를 가져가는 거지. 나는 살고 상대는 죽어버리고 나 나사 먹어버리고. 오! 요런 느낌이거든요. 굽어버리고. 뭐야 이거 여우가 됐는데 로봇들이? 생지가 여우가 돼버리기 이제. 와우 닌자 스킨 훨씬 고퀄리티다. 여기 맞아버리기 잼. 그렇지. 아 우리팀 뭐하냐. 근데 이겼어야지. 아 이걸 지네. 바로 남는 나사 먹어.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그렇지. 싸우면 체력 깎고 다시 궁극기. 와 궁극기도 막 쓸 수 있어요. 궁극기가 약한 대신에 쿨타임이 좀 빨리 도는구나. 좋아 불 잡아주시고. 샬리 같은 녀석들도 안 무섭지. 아 근데 가지 다 써버렸다. 나사 두 개 먹어버리고. 그래도 궁금한 게 궁극기를 다 때려 먹으면은 상대 기지에 데미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아니 불 왜 계속 이렇게 오냐. 압궁 쓰네. 압궁 바로 생지. 아니 생지 데미지 너무 약하다. 근데 똥이다. 생지가 약간 공격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방어용 겸용인 것 같아. 그럼 바로 이 생지 기지에 쓰면 어느 정도 깎일지 봅시다. 가라 생지. 한 1% 정도 깎이는 것 같은데 한 마리다. 생지는 데미지가 똥이라는 거. CG 팩토리 한 5% 깎이겠네요. 총 다 들어가면은 다녀 국 가라 생지 녀석들. 두두두두두두. 저끼리 저렇게 못 부셨어? 어쨌든 이겼어. 너무 쉽게 아상리. 자 승리 모션은 이런 식으로 호 검 꽂아버리고. 와 지가 간지는 다 가져갔네. 그러면 상점에 레전더리 스킨을 생각했던 사악한 유황 팸 이걸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이건 못 참지 꿈에. 와 299보석이야 게다가 역대급으로 비싼 스킨인데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신규 스킨 장작에 버리면서 춤추는 거 보소. 저기 춤까지 있네. 와 괜히 비싼 스킨이 아니야. 역대급 비싸버리면서 용이만 꺼내주세요 이러는 거 같아. 저녁 춤까지 있고. 와 무기까지 드래곤을 바뀌어버려? 바로 솔루션 플레이 갑시다. 그러므로 시작해 주시면서 과연 평타는 어떻게 바뀔지. 오 화염 뱉어버려. 와 그전엔 나사였는데 괜히 300보석이 아니네. 와 불발사 리얼 겐지 작살. 개인적으로 셸리 스킨보다 이게 더 레전드인데? 와 역대급으로 가장 비싼 스킨이야. 그런지 불을 뱉어버려 이거. 원래는 불과는 연관이 없는 캐릭터잖아 얘가. 와 빛이나 불에서. 게다가 이거 평타 이펙트 보소. 아니 평타 이펙트가 이 정도인데 궁은 얼마 될지. 자 셸리 녀석 저거 내가 먹어버려야지. 까불지 마라. 어 불발사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이야. 이미 화염 드래곤을 무기로 쓰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화염 드래곤 빨간 색깔. 야무지게 파워큐브 먹어버리고. 왜 안 먹니 얘들아? 컴퓨터니? 또 야무지게 먹어버리고. 자 궁극기 깔아. 와 상자 발사 힐. 와우 궁극기도 선물. 약간 보물상자 같은데 궁극기가? 요왕이야 그런지 보물을 써버리네. 화염 발사. 오 안돼 좀 위험했고. 와 근데 용이 인게임에서도 존재감이 너무 큰데? 막 울고 있어 여기서. 살려주세요 약간 요런 느낌이야. 용이 많이 불쌍합니다 이거. 용 고문 게임인 줄. 안돼. 오 약간 티밍이 없네. 나이스 좋아. 바로 어부지리 승리 모션. 이렇게 꿀렁이 춤. 드래곤은 언제마다 불쌍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패만 잡힌 것 같아 이거. 그럼 죄까지 뿅.